148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은는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201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나노계 측정비, 원자현미경, 전문 기업임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도쿄 및 싱가포르 현지 판매 법인을 자회사로 운영하며 해외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원자현미경은 소재, 화학, 제약,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나노 과학 기술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원자현미경 등 나노계 측정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2015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대시 미국 항공우주국, 넷서,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소는 물론 애플과 롤렉스 등 유명 기업에도 원자현미경을 판매하고 있음. 대시 국내 유일의 첨단 계측기 분야 원자현미경, AFM 개발 기업이며 2022년 원자현미경 시장 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음. 재무 대시 전방 산업의 미세화 흐름으로 원자현미경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일본향 수출 호조, 중국, 대만으로의 수출도 증가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 평가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신규 수주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양호한 수주 잔고 확보와 WLI 장비를 통한 신규 수입 발생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파크 시스템스의 시가 총액은 1조 29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5위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상장 주식수는 696만 3,299주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퍼은 42.74배이고 추정 퍼은 3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3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5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359원이고 추정 EPS는 5,192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68배, 17,4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0만 1,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0번지억 원, 176억 원, 32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0번지억 원, 91억 원, 280억 원입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9번지 83%이고 유보율은 3,387.5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0.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9-0.8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22이며 전일 대비해서 20.21-2.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2023년 8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만 6,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만 원보다 3,7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만 1,9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크 시스템